가주대학병원에 신경과에 일주일 전에 그 안면마비 증상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검사를 하고 오늘 검사 결과를 알아보려고 왔는데 지금 환자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한 30분 이상이나 지금 소진되고 있습니다. 원래 오늘 11시 10분에 예약했는데 앞에 환자들이 엄청 진료 보는데 시간이 많이 지연됐다고 하네요. 그래서 부득이 지금 30분 넘게 기다려가지고 명단에도 안 올라서 접수는 했는데 명단 안 올라서 지금 이 종합대 접수센터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. 제 지금 얼굴을 보시면 벌써 지금 제가 안면마비 발생한 지 한 달이, 어제가 한 달인데 지금 눈썹은 아주 상태가 양호합니다. 마스크는 벗을 수 없어서 입 모양은 볼 수 없지만 눈썹은 지금 이마 부위도 양쪽이 올라가는 게 동일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. 신경과가 지금 30분에서 40분으로 연기했다고 나오네요. 제 이름은 아직도 올라오지도 않았습니다. 아까 접수했는데. 신경과는 아주 한자로 인산이 됩니다. 접수하는 사람, 진료 대기하는 사람 아주 뭐 정신이 없습니다. 병원 이런 데를 오지 말아야 되는데 와보면 환자들이 아주 항상 만원인 것 같습니다. 네, 내 이름이 네 번째 올라와 있습니다. 지연규가 지금 세 번째입니다. 그런데 대기시간은 40분이고 온지도 벌써 한 30분이 넘은 것 같습니다. 진료가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. 신경과에서 한 40분 이상, 1시간 정도 기다려서 진료를 받았는데 일주일 전에 진료 검사 결과가 오른쪽 기준으로 봤을 때 오른쪽이 100이라면 왼쪽은 지금 복귀된 상태가 한 30% 정도밖에 회복이 안 됐다고 합니다. 아마도 이 부분은 뭐 침을 맞고 하는 부분도 의사는 별 의미가 없고 시간이 자연적으로 흘러서 한 3개월 정도 지나야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다시 한 달 후에 다시 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한 달 후에 상태를 보려고 지금 예약을 했는데 다음 달 22일 날 11시 반에 다시 진료를 하는 거로 했습니다. 그때 와서 일주일 전에 한 것처럼 안면에 어떤 그 마비된 상태를 다시 검사하는 건 아니고 의사하고 한번 상담을 한 후에 상태를 보는 거로 그렇게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. 저희의 이 병명은 보니까 공식 명칭은 병명이 벨마비로 되어 있습니다. 벨마비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한 달 후에 다시 저의 그땐 상태를 보고 또 의사와 진료를 하는 거로 예약을 마치고 이제 오늘 아리대학교 신경과 방문을 마칩니다. 저는 도시농구 지영규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